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 갑시다. 민준아 파이팅! 인재인 파이팅! 재명 파이팅! 김정수 다 해주세요. 김정수 다 해주십시오. 김정수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를 나눴고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뭐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있었고요.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이 돼서 평산마을을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이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특별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사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개혁의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지금 현재 이 검찰권이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무슨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갈등이나 분열이 있어야 통합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이간질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공감을 차라리 오히려 하신 거죠.